에듀윌러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감콘서트 M뉴스 장미리입니다. 처음 공감콘서트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공감콘서트 M에서의 5분의 시간이지만 한 달 동안의 일정을 담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월 3일 숭실대에서 대학생을 위한 9급 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에듀윌의 한국사 대표 신영철 전임 교수가 초빙되어 합격을 위한 준비 전략과 시험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참석자들은 공무원 시험 성공 노하우를 집중하여 경청하는 등 크게 호응해 설명회장의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약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들으면서 좀 공부할 방향이라든지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전략을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5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제1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모임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자격증 취득자를 축하하고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약 200여 명의 합격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뮤지컬 축하 공연과 연사특강 및 취업특강으로 무대를 이어갔는데요. 그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취득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는 있었지만 취득자들을 위한 모임은 동종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행사여서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나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그 배운다는 그 목마름에 해소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에듀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 정말 에듀윌에 문을 두드리시면 길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요한 시험의 경우 D-100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저희 에듀윌에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합격 기원 D-100일 이벤트를 대방, 노원, 부평학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각 학원의 교수님과 부원장님이 합격 응원을 하며 과일 도시락을 증정하는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갓 튀긴 팝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날 함께한 수험생은 합격 응원을 받으니 힘이 난다며 연말 합격자 모임에 꼭 참석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합격을 정말 기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에듀윌에서 4월 11일 가족과 함께하는 에듀윌 무비데이가 진행됐습니다. 에듀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에듀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로 디지털 단지에서 벗어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신촌 메가박스에서 예매율 1위에 달리는 캡틴 아메리카 더 윈터 솔저를 감상했습니다.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을 무겁게 한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4월 13일과 19일 검정고시 및 공무원 합격 기원 응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에듀윌 임직원들이 시험장에 직접 나와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하는 열띤 응원전을 펼쳤는데요. 합격 기원 플랜카드를 걸고 합격하세요 에듀윌입니다를 외치며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동물 캐릭터 인형탈을 쓰고 현장 응원을 실시해 경쟁사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4월의 단신입니다. 4월 1일 지식발전소에 공무원 합격자들의 7가지 성공 습관을 오픈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6, 17일 7층 비전홀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도전이 진정한 도전이다를 주제로 김은광 강사의 두드림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4월 20일 에듀윌의 유일무이한 공식 동호회 마루에서 인왕산에 다녀왔습니다. 대표님의 미니 체육대회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4월 22일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40회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기부여행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어르신들을 위한 매직풍선과 샌드아트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상 공감콘서트 M뉴스 장미리였습니다.